안녕하세요, 플라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페테일 베이비들이 나왔어요. 오늘이 딱 79일째인데 너무 안 나와서 애를 태우고 있던 아이들이 오늘 한꺼번에 3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슈퍼제로고요. 이 아이는 화우제로고요. 이 아이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제로 자매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 한 마리가 더 나왔는데 알 껍질만 살짝 찢고 나오질 못해서 다 찢어서 나오게 도와주었었는데 그 아이는 아쉽게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더 예쁘게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슈퍼제로인데 어떻게 나온 슈퍼제로냐면 아빠가 슈퍼제로고요, 엄마는 화이트아웃이에요. 근데 슈퍼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아웃 수련이를 데려온 칵테일샵에 문의를 한 결과 수련이가 제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슈퍼제로입니다. 얘는 제가 처음 해칭하는 화이트아웃 제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알통 하나에 다 다른 아이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정말 선물 받은 기분이고, 같은 날에 또 이렇게 딱 나와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자, 이 아이들은 이제 집을 미리 세팅을 해놨거든요. 세팅한 집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베이비 렉사를 주문할 건지 그냥 일반 렉사를 주문해서 칸을 나눌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임시로 칸을 나눠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애들이 너무 곤히 자고 있는데 애들을 깨워서 집에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페틀 게코가 정말 브리딩이 어렵다 어렵다 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준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요. 커가는 모습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늬가 더 예쁘네요. 자, 이렇게 발렌시아, 셜리는 집에 들어갔고요. 엘리는 꼈어요. 입장을 꼈구나. 자, 이 아이들 예쁘게 커졌으면 좋겠네요. 성장하는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